우상만 하고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닌데, 저는 2030 태국 미래 비전 수립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뒤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실은 지금 아마 많은 고민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그냥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라마다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구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적으로도 과연 우리 대구 250만 대구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의 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계속되는 그때그때마다의 수요에 따라서 허물고 짓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도시 공간 구조도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과 사람의 삶의 모양새를 보더라도 사실은 복지가 끊임없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복지사각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IT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정보 사각지대와 또 IT 사각지대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갈 것인가 라는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지난 유럽 미국 출장 금융도 또 미국 일본 출장을 거치면서 모든 도시들 모든 나라들이 파도가 변화와 혁신이 없고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위치로 대구 시장이 되어서 경제, 사회, 그리고 시정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소수의 선각자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 지금 민선 6기를 맞는 시정의 고민도 그동안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불은 지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면 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라는 데 대한 비전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씨앗을 뿌리고 또 시작한 혁신의 동력을 계속 뛰어나가려면 이 혁신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